네,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에서 이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또 작성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리눅스에서 자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리눅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 또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조금 있는 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뭐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소스코드를 작성을 해야겠죠. 소스코드는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준비한 소스코드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소스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결과적으로 화면에 Hello World라는 요 텍스트를 출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있죠? 예, 나머지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들은 우리한테 현재 미지의 영역입니다. 미지의 코드예요. 알려져 있지 않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관심은 바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이 영역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일단 카피를 한 다음에요. 콘솔로 들어와서 자, 자신이 지금부터 작업할 디렉토리를 하나 정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홈 디렉토리 밑에다가 mkdir 그리고 java 튜토리얼이라는 디렉토리를 생성을 했습니다. 예, 튜토리얼스로 할게요. 기존의 거는 지우죠. 자, 이렇게 해서 java tutorials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했습니다. 자, 저 디렉토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저는 nano를 이용해서 문서를 편집할까 했는데 저는 vi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vi를 쓰겠습니다. 만약에 vi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nano를 이용하셔서 nano 그리고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vi를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코드를. 자, 그 다음에 wq를 해서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파일의 목록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world.java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코드를 작성했으니까 이 코드를 가지고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코드에 있는 내용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Java Virtual Machine이죠. 그러면 Java Virtual Machine이 저 helloworld.java 파일 안에 들어있는 코드를 이해해서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화면에 Hello World라는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컴파일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Java C라고 하는 이 컴파일러고요. helloworld.java 확장자까지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메시지가 출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컴파일에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파일의 내용을 열람해 보면 자, helloworld.class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class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소스코드는 .py, java로 끝났죠. 근데 .class라는 파일이 컴파일된 이후에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바로 이 안에 java virtual machine이 이해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자바를 실행, 버추얼 머신에 helloworld.class 파일을 부여해서, 전달해서 저기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저기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야겠죠? 자, 자바 helloworld라고 입력합니다. 자,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뒤에 확장자가 붙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class가 붙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world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코드 내용을 한번 바꿔볼게요. vi helloworld.java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지우고 world hello라고 입력한 다음에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java helloworld를 하면 어때요? 제가 수정한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됐나요?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저는 world hello라고 쳤는데 결국 출력된 내용은 이전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수정한 내용은 이겁니다. 하지만 버추얼 머신이 실행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려면 요 자바 소스 코드를 다시 바이트 코드로 변경하는 작업을 우리가 직접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자바 C HelloWorld.java 라고 하고 자바 HelloWorld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수정한 내용인 월드 헬로우가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